안녕하세요. 인사 뭔데? 저희가 오늘은 런던에서 요즘 제일 핫한 버거집에 갈 거예요. 항상 바깥에 사람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저번에 지나갈 때 보면서 여기는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생각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버거를 먹고 가보고 싶었던 카페도 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제 생일 파티를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했고요. 근처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우스 치즈버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스매시 패티가 특징이래요. 이거 번이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 버터를 많이 했나 보다. 스매시를 해서 그런지 패티가 되게 좀 바삭바삭해요.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 크리스피하게. You see them literally take out like the fresh like meat. 이만큼 두껍고 and then they just squash it. 맞아. Really thin, like super thin. 안에 이 소스도 진짜 맛있다. 이 감자 튀김도 엄청 되게... 바삭바삭하고 끝에 근데 안에 진짜 부드럽다. 왜? ASMR이야? 응. 다시 해봐. 아니야. 안 되는 거 같은데. 소리 나오겠지? 눈 앞에서 만드는 게 다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신선한 거 알잖아. 근데 진짜 약간 맥날처럼 막 그런 막 느끼한 느낌도 있고 맞아. 신선한 느낌도 있으니까 좀 새로운 맛이에요. 맛있구나. 이런 데 많이 없어요, 런던에서. 거의 패스트푸드 아니면 식당 버거 체인 그런 거. 맞아. 근데 이게 약간 좀 믹스된 컨셉인 것 같아요. 그 클래식 치즈버거가 약간 뭐 맥날 그냥 치즈버거고 하우스 치즈버거 약간 빅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기한 팩트 알려줄까? 런던에서 그 크림이라는 쿠키숍 알아? 여기 슈퍼노바가 그 크림 만드는 사람들 슈퍼노바 하는 거야. 진짜? 말남기나 이미 잘 공부했어. 아! 말남기면 오늘 거기 쿠키 먹을까? 뭐 약간 오늘 그 회사 데이야. 한 개만 포장해서 먹자. 오케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커피숍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커피 마시러 가면서 거기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카페 가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짜라란. You're so 힙스럽다. 이제 크림 가잖아요. 저 이제 크림 가서 쿠키 사러 갑니다. 자기님 갑자기 크림 쿠키 먹고 싶었어. 두 쿠키를 먹겠습니다. 냠냠. 크림 여기입니다. 여기 예전에는 항상 줄 섰었는데 이제 더 이상 줄은 많이 없네요. 디저트 겸으로 Sunday 쿠키 하나만 사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쿠키를 하나만 먹을게요. 여기 쿠키는 진짜 따끈따끈합니다. 엄청 빨 아저씨 내놔. 쿠키를 사왔습니다. 오, shiny, 반짝반짝. Oh, it's warm. It's warm. 진짜 완전 딱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It's so sweet though, check out. 지금 다 먹지 마. 나중에 위해서 세이브하자. 진짜 완전 뚱 쿠키. What is 뚱 쿠키? 뚱뚱한 쿠키, like you. 근데 진짜 이거는 겉바속 속에 본질을 보여주는 쿠키죠. 그럼 이제 생일 플래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열심히 생일 플래닝 해봅시죠. 아, 왜 그렇게 하시나요? 오 마이 갓, that was so... 와우, 티 안 났어요. 그 transition, wow, yeah, that was sick. 맥 좀 힘들었네요.
이번에 생일 파티를 기획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영국에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맨날 나이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만 나이만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30살이 된단 말이죠. 작년에 친구들이 정말 고맙게도 서프라이즈 파티를 너무 잘해줘서 올해는 제가 조금 뭔가 베풀고 싶은 생일 파티를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All out. 그래서 이제 팀도 정하고 장소도 빌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런던에 있는 저의 모든 친구들의 소통의 이 화합의 장을 한번 이뤄볼까 싶습니다. 30살 생일 파티는 또 스페셜하니까요. 그날 특별 MC를 에이든을 시킬 거예요. 내가? MC 막 Hey yo, what's up guys? Welcome to the party. Woo, gonna play a game now. Happy birthday. 나 마이크 써야 돼. 마이크 쓸 필요 없어, 자기야.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가지고 있어요, 나의 집이 벌써. 아니. 떨린다. 자기야, 그렇게 진짜 떨릴 필요 없어.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한번, 챗GPT 한번 물어보자. 생일 파티를 할 생각이야. 혹시 투두리스트를 정해줄 수 있을까? 네, 생일 파티 준비는 정말 할 것이 많죠. 완벽한데? 고마워요. 아, 너무 감사해요. 생일 파티 준비 잘 되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한국에서 이런 거 너무 쉽지. 막 당연하지. 짜증나. 한국에서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잖아. 파티 룸 같은 거 you can just book for like hours and it's not even that expensive. A few moments later. 저 거의 한 몇 시간 지났지? 아, 두 시간 지났나? 두 시간 반? 두 시간 반 동안 지금 런던에서 구할 수 있는 곳을 지금 다 봤거든요. 가능한 시간, 가능한 인원,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약간 그런 인테리어 느낌을 봤을 때 한 군데가 나왔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 일단 랜덤으로 팀을 짠 다음에 게임은 첫 번째는 1초 듣고 노래 맞추기. 그 다음에 몸으로 말해요 있거든. 아, 그냥 인물 퀴즈도 할까? 인물 퀴즈? Yeah. What's that? 화사. 화사. 황희찬. 황희찬. 그러니까 이름. 기다려봐. What does it start with? 코. 코드 콘스트. 야, 코드 콘스트. 맞지? 약간 이런 게임. 그 다음 또 게임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좀 보물찾기도 하고 싶다. Yeah, you can do that. 다음은 드레스 코드. 제가 평소에 약간 좀 블랙 옷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핑크 아니면 코랄 이런 거를 좋아해서 약간 Men in Black plus Pink. Men in Black Pink. Men in Black Pink처럼 All Black으로 입는데 액세서리나 뭐 하나 포인트를 핑크색을 주는 거야. 파티 데코레이션도 실버? 실버 풍선, 핑크 like 악센트로. 오케이. 초대장은 제가 한번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피자 같은 거 시키고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서 지쳤어. 너무 힘들다. 진짜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었어 거의. 잘했어.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게 다 뭔데? 갈게요. 빠이. 안녕. 아, 나도 할래요. 2 3 is
두둔 두둔.